굉장히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해요. 먹을 거에는 집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심리를 이렇게 흥분된 걸 쭉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지금 행동을 보시면 막 초조해하는 것 같죠. 네, 이런 행동을 먼저 칼다운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나를 쳐다봤을 때 그러니까 관심을 이쪽 저희한테 돌리로부터 나로 전환했을 때 내가 지금 그 행동을 선택을 해주고 있는 행동을 선택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 행동을.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행동을 선택하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가치를 지금 계속 부여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는 애들은 심리가 나한테 완전히 머물기 때문에 저걸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자극을 이렇게 이제 태도로 심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점점 컴 예 레디 레디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나한테 포커스 시키는 거예요. 어 왔어요? 네. 컴 그렇지 들어와요. 커피 아닌가요? 제 제자예요. 여기 강화면에 여기서 가까운데 밸런스독이라고 거기에 대표님이세요. 잠깐 동안에 심리가 확 변했잖아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게 보이죠. 이걸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집에서 트리따이 요리를 이걸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전번 주에. 이현이가 저 아이보다 더... 예, 더 예,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얘 똑같았어요. 거울이... 둘이 똑같았어요. 좀 전에. 아, 그럼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럼 똑같죠. 예. 둘이가 어떻게 똑같을까 이렇게. 환경이 똑같아서 그래요. 자라온 환경이. 아, 다시 복습하세요. 잘 보시고. 이제 어떤 말이니까 복습이 가능해요. 예, 예. 복습하세요. 일부러 부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만지지 마세요. 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나한테 와서 그냥 한번 맛 좀 봐라. 어? 어 이거 뭐야? 엄청 맛있네. 오 씨 눈 봐. 눈 튀어나올 뻔해. 원래 이렇게 던져주면 한 10개 던져주면 8개를 못 받아 먹어. 입안으로 던지셔야지. 입안으로. 내가 입안으로 던지는 거야 내가 지금. 그 파이어워크 때문에 잃어버리는 보도콜리들이 되게 많아. 애들이 그 총포 소리에 그 펑펑 터지는 소리에 미친 듯이 도망가고 그런 애들은 천둥 소리에도 반응을 해요. 천둥 맞으면 막 숨고 두려움을 느끼는 보도콜리들이 있어요. 문헌에도 보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막 엄청 터트릴 때 되게 걱정이 돼갖고 애들 예전에는 이제 보도콜리가 양만 치는 애들이 아니고 스코틀랜드에서 사냥개로도 썼거든요. 여러 목적으로 쓴 다목적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공에 총 쏘면서 이제 어렸을 때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공포심을 그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오케이 해가지고 좀 듬직한 동생이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게 인간적 사고예요. 더 나빠져요. 한 아이가 완전히 가정견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한 다음에 둘째를 두려야지. 얘가 그렇지 않은 상태 둘째를 두면 둘이서 나쁜 거야 상승효과로 이렇게. 나중에 통계가 불가능해집니다. 둘이 같이 해볼게요. 소리 한 두세 번쯤 드려주세요. 자 이제 둘이 이제 기억을 시킬게요. 네, 중립적인 행동하세요. 만져주지도 마시고 반응하지 마세요. 옛날 행동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스! 포커싱 했어요 저한테. 굿더 둘이 서로 자극이 되게 지금 환경을 세팅한 거예요. 거기서도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디스트랙션 하는 환경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나한테 포커싱을 할게요.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지 쳐다보지 말고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제 핸들러한테 포커싱을 할게요. 둘 간에 이제 서로 상호 연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만. 그래서 다른 원반할 때 다른 개들이 하더라도 나한테만 이 핸들러한테 포커싱을 하도록 하면 기본 교육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무슨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얘네들 둘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한테 흥분을 일으키는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힘들죠.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러하고만 노는 거, 핸들러한테만 포커싱하고 둘이 서로 하는 것들 상호작용을 하는 거 지금 끊고서 1대1로 나는 1대2지만 얘네들이 1대1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둘이 이제 점점 심리 같이 있는데 아까랑 또 달라지죠. 집중력이 생기죠 서로. 이걸 이렇게 하면은 뭔가 들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항상 팔짱을 끼고 내가 중립 행동을 해. 네, 주먹 주고. 존경합니다 대장님. 대장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솔직히 앉은 거. 네. 심리도 차분하고 가끔씩 순간적으로 저 쳐다보긴 하죠. 밖에서 움직이고 사람 소리가 나니까. 네. 근데 아까처럼 막 흥분해서 가서 뭐야 뭐야 하고서 막 긁고. 나가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깝치지 않죠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의 심리가 어떻게 돼? 이 상태가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심리 상태가 아까는 업돼 있는 상태가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사가 지나가고 뭐 구루마 지나가는 소리 나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차분히 있다가도 그 구루마 소리 나면은 할 때 교육차 타이밍인 거예요. 그때가 네. 이렇게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발휘해가지고 캄다운 시킬 수 있는. 내가 디스트랙션 해가지고 지금 문을 열었잖아요. 더 강한 디스트랙 그런 식으로. 그것도 산의 디스트랙션일 뿐이에요. 나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보여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게 디폴트 값이 돼 상당히 차분하게 지내요. 흥분도 안 하고. 그러면은 밖에서는 소리가 나든 밖에서 개소리가 나든 소리가 나든 구루마가 불러가든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 구루마 불러갈 때 뭐 먹을 걸 던지고 뭐 어떻게 하 목줄을 쨍 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훈련 방법들은 의미가 없어요. 유튜브에 나온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되지도 않고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보세요. 저처럼 에잇 벌떡 일어나면서 정색 에이.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태도 보셨어요? 쭉 물러나는 거. 귀 뒤로 제끼면서 어, 알겠습니다. 어, 아빠가 갑자기 멋져지는 것 같아. 자, 지금 찬스가 왔어요. 소리 나니까 애들 또 반응해요. 주시기에 견주 오셨네. 자, 리더십으로 한번 일을 해볼게요. 더! 에이! 에이! 산책을 누가 주도하는 분들인 거예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의 문제인 거. 귀를 뒤로 제끼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든 풍이 보여지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게 서브미션. 어떤 가족도 와도 자기가 나 혼자 나서 깝치지를 않는 거예요. 네, 지금 아빠로 바꿔보시고, 네. 깨진 상태예요. 저거는 서브미시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미 잠깐 제가, 네.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안 그럴 거예요. 얘 걔 태도를 보세요. 귀가 뒤로 살짝 제껴져 있고 꼬리가 편하게 늘어져 있죠. 지금은 캄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뛰세요. 한번 뛰어보세요. 리셋 하세요. 신나게 그렇죠. 다시 백. 보면은 네. 네, 선생님이 지금 보이니까 더 방금 강행했잖아요. 오토바이에 살짝. 그게 이게 바로 이제 줄 잡은 사람의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이러다가 점점점 얘는 올라올 거예요. 아까가 자꾸 조금씩 움직이죠. 지금 차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나를 계속 체크하죠. 귀 뒤로 계속 날 쳐다보고 있고요. 체크할 사람이 아빠가 네.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되는. 뒤로 그렇죠. 고개가 그게 뒤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아빠를 쳐다봤을 텐데. 귀가 뒤로 제껴져 있는 게 서브미시 상태고 지금 리더십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리더십. 예, 리더십을 보여주세요. 공 튀고 있을 때 반응했어. 가자. 차가 오고 있어. 차가 양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가볍게 경고만 줘도 돼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좀 덜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덜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즉, 그 자극이 크건 적건 내가 통제하면 돼요. 저기 크요. 저 전기차 아닌 거 오죠? 네. 네. 또 튀어나가려고. 얘가 잔디밭 넓은 데를 보면 자기 뛰어도 되는 곳이라고 인지가 돼 있는지. 네. 통제해 주세요. 턴 가자. 뒤로 돌으세요. 지금 줄 땡기잖아요, 둘 다. 예. 턴. 그냥 이렇게 끌지 말고 몸을 확 바꿔서 몸만 돌리시면 돼. 몸만 돌려서 애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리더예요. 그렇죠. 줄을 풀고 하셔도 돼요. 이거 이 연습은 줄이 없어도 돼요. 턴. 애들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해요. 가시죠. 계속 가시죠.